네, 그런 대로 잘 된 것 같은데. 네. 그렇게 해갖고요. 그 양념장을 만드세요. 양념장은 어떻게 만들어요? 양념장은 어떻게 만들어요? 아, 저보고 양념장 만드는 거 좀. 고추장, 고춧가루 세 숟가락 하고요. 예. 고추장 두 숟가락 이렇게 뜨세요. 예. 고추장 네 숟가락 하세요. 예. 고추장 네 숟가락이요? 두 번 얘기 안 해요. 예. 아까는 두 숟가락이었는데. 간장은 몇 숟가락이요? 다섯 숟가락이요. 예. 밥 숟가락으로요. 예. 매실을 조금 넣거든요. 네. 그리고 제가 할게요. 이렇게 해갖고요. 스푼 여기 있어요. 네, 됐어요. 아우, 멋있게 끓는다. 예. 아이고, 수민의 반찬이 살아나네. 네. 그 제자들이 열심히 하니까. 아유, 잘 썰었네, 또, 양파랑. 예. 아주 뭐. 정성을 다해. 정성을 다한 게 보여. 두통으로 다 보였어. 선생님, 보세요. 요렇게. 다구에다. 요렇게. 요렇게. 아. 예, 요렇게. 이야. 요렇게. 요렇게 30분만 해주면 됩니다. 30분만? 네. 뚜껑 덮어요? 네, 네. 예, 뚜껑은 자, 옆에 그리고 있으니까. 그리고 설거지 하세요. 그 뚜껑 덮어주고. 네. 설거지 깨끗이 하고. 설거지 하세요. 설거지는 잘 나름대로 하는데. 아니 안 껐어요. 다 버립시다. 간 한번 보세요. 예? 아니야, 괜찮아. 이거? 요거? 네. 아, 네. 괜찮아요? 네. 맛있어요? 네. 아주 부드럽고. 네. 됐습니다. 네, 아유, 수고했어요. 그리고요, 선생님. 선생님. 전선생. 여기 설거지 싹 하세요. 전선생. 여기 설거지 싹 하세요. 나 좀 쉴게요. 왜? 좀 쉴게요. 왜? 이거 하고 설거지 싹 하라고. 나하고 같이 쳐. 처음엔 잘해주시더니. 나하고 같이 해. 익스큐즈 미. 양복에 튀어서 양복에 튀어서 안 돼요. 가봐. 이걸로 또. 쌈은 지금 잡아줘야 되거든요. 안 짜요. 그래? 네. 요거 20분 있다 불 끄면 돼. 20분 끓여? 네. 20분 더? 네. 오케이. 그리고 선생님. 여기요. 선생님. 여기요. 예. 그 저기 저 방에 이불 껍데기 예. 뜯어갖고 좀 수도가에 가서 좀 빠세요. 예? 수도가에 가서 좀 빠세요. 와, 그거 너무 어려운데. 아니요, 빨래핀으로 빨면 돼요. 너무. 아니야, 그거는 아니고.
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야. 저기 에어컨 앞에 가서 쉬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빠, 응. 오빠도 쉬어. 나? 난 뭐 여기 좀 뒤처리 해야지. 쉬어. 쉬어? 설거지 내가 할게. 쉬어도 돼? 고마웠어. 저 가지는 내 책임인데 그래도 완벽하게 해줘서. 쉬어, 쉬세요. 어, 그래. 거기 좀 앉아 쉬어. 아유 더워서 나도 뭐. 예. 그래갖고 에어컨을 조금 바람을 열로 조금만 몰아줘요. 예. 아니 다 왔죠. 오버랩으로 다 와. 거기 좀 바람 좀 쐬. 수고하셨어요. 수고했어요. 아유 수고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수민의 반찬 생각나네. 셋이 이렇게 그림이 좋아. 예. 어, 좋아. 제가 저 그린 거예요. 자화상이야? 네. 오, 그래. 어, 간지 있네. 이건 스케치고요. 어.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밖에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. 아. 그냥 나비가 이제 우리 아들이고요. 아들이야? 네. 미완성입니다. 이거 저 디테일하게 잘 그렸네. 특징만 네. 다 살렸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헤어스타일도 그렇고. 네. 또 이렇게 해서. 어디? 일레 이삭 줍기. 네. 어머. 이삭 그대로 그린 거야. 네. 한 1년 동안 이렇게 그렸대. 예. 네. 근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게 옆면으로 잘못 나왔고요. 근데 입체감도 있고, 아유 잘 그렸네, 잘 그리네. 예. 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제가 아니 올... 그림을 배웠어요? 아니요, 이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림만 그렸습니다, 제가.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럼 애들 다 컸다 그러면은 아들 딸이. 아이고 손주가. 예. 손주도 있잖아. 네, 그럼.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. 그 전교 학생회 부회장입니다. 오, 남자가 회장. 오. 하나는 이제 7살인데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립니다. 아, 할아버지의 그 DNA가 있는 거야, 애들. 걔는 시키지도 얼굴도, 않은 건데. 얼굴도 절 닮았고요. 그거 봐, 그런 거야, 그럼. 네. 원플러스 콜퍼세트 갈 거야? 그게 뭔데? 이렇게 하는 거. 그게 누가 하는데? 전인 건. 그래도 저기 저 우리 딸이 갔기 때문에 그 이제 성이 황씨라. 그렇지. 제가 아쉽죠. 그렇지. 그거는. 그야 당연하지. 어쩔 수 없잖아. 그건. 그럼요. 어쩔 수 없는 거. 이게 시집 안 갈 것 같더니 바로 가버리더라고. 가야지. 그럼. 아우 나는 참 팬이야. 노래가 다 좋잖아. 좋잖아. 나는 뭐 전인권 스타일로 할게. 전인권 스타일로 할게.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이계인이 같아 지금. 이계인이 같아 지금. 이계인이 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. 아니 이렇게 음치도 막 연습하고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노래는 네. 연습이지. 노래는 운동신경하고 돼? 연습하면 돼. 그럼요. 운동신경하고 그럼. 비슷합니다. 운동신경입니다. 아, 수민의 그래. 반찬 그 노래 배우시면 다른 거 드시죠. 그러니까 뭐 하시면서 수민의 반찬 봐요. 내가 첫 수를 해볼게요. 가능성이 있나. 네. 그대 내 곁에 떠나 그대 내 곁에 떠나 사랑하는 사람 시간 좀 걸리겠지? 되겠어요? 예.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 아니 예. 일단 재밌게 부르세요. 걱정
걱정하지 말아요 그대. 첫 소절 해보세요.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다시 한번 해봐요.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